할렐루야! 오늘 토요일 저녁 이렇게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1분 정도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나보다 더 큰 생각, 더 큰 그림, 완전한 생각을 가진 주님을 찬양합니다. 나를 생각하니 찬양합니다.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교회를 생각하니 찬양이 넘칩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찬양이 넘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주십시오.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쓰십시오.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주십시오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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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요. 제가 갑자기 막 쓰고 싶어서 썼는데 한번 제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게 지금 채택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. 제가 한번 제 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내일 또 주일입니다. 주일 마치고 자 한번 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그냥 써봤는데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읽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. 어디로 갖고 많이 올라갔는데 벌써 여기 있다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내가 미처 모를 때에도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이끄신 주님. 내 걸어온 인생은 주님의 작품입니다.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눈길이 떠난 적 없습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주님 찬양합니다. 주밖에 없습니다. 오직 주님. 오늘 이렇게 그 뒷부분에 찬양을 읽으면서 또 찬양 올리면서 한번 써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. 주님 안에 평안한 잠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. Keep.